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긴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특별 방송을 점심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아마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박주연 변호사하고 이동환 변호사가 대법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동안 절대 내놓을 것 같지 않던 그런 배춧잎 투표지, 배춧잎 사전 투표지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대법원 감정 목적물 5호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해서 이렇게 봉인된 그런 봉투 안에 들어가서 보관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을 선뜻 그냥 등사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어제 아마 그이 사진 이미지가 공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전문가들 정말 쟁쟁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과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니까 대법원이 위조된 증거물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아치도 할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사기꾼이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방송을 대법관이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방송을 내보냈거든.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것은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러니까 이 본론을 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대법원이 인천 연수원에 관련된 사진을 다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제는 위조된 증거물을 만들어가지고 원고 측에게 제공한 겁니다. 에라이 뭐더라, 그냥 엿먹으라는 식으로. 두달 만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약간 예민한 사람들은 왜 갑자기 배춧잎 투표지에 이미지를 제공할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변호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취약하니까, 그것을 망점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찾아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님하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야, 이거 세상이 거의 말세 같아요, 말세. 그런데 그 사기치는 주역이 조재현 대법관, 영등포 을하구 인천 연수원의 그 주심 대법관 바로 밑에 있는 법무사무관이 아마 그 일을 담당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증거인멸하는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대법원이 증거물을 위조해가지고 제공한 겁니다. 그게 한쪽은 위조 투표지 만들어서 문제가 됐는데, 위조 투표지를 공정하게 판가름 해달라고 하는 판관들이 증거를 그냥 위조해가지고 원고 측에 제공한 겁니다. 이로써 조재현 대법관은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관계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고, 아, 이게 이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이거는 용서받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급하게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기 이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지금 어제 안 들어오셨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알기 쉽게. 그 어제 제가 배춧잎 투표지가 확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이미 좀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그 조금 좀 이제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배추니 투표지를 좀 자세하게 찍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 사진들은 그 영등포의 사진과는 달리 뭐 얼마든지 확인되고 방송도 할 수 있다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이 그 사진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파란색 봉투가 뭐냐면 그날 이제 그 6월 28일 날 재검표할 때 문제가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을 모아놓은 이 봉투입니다. 근데 이 봉투가 그날 분명히 이 투표지를 하나씩 넣으면서 일일이 다 봉인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봉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날 이걸 열람등사를 요청을 해서 실물을 이렇게 봉투를 열었을 때 그때는 봉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봉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꺼내서 확인할 때는 그 봉투에 봉인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그 인쇄 전문가분께서 그 당일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쪽 얘기를 좀 잘 못 들었는데요. 봉인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봉인은 사진을 찍으려고 문수정 변호사님하고 나하고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 세 분이서 거기 대법관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현대 대법관한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 천대 대학관이 사진, 그럼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보조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이, 이거는 지금 봉인이 되어, 배추님 투표지는 봉인이 돼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대 대학관이 그러면 그걸 뜯으면 되지. 그러니까 봉인이 돼서 이게 뜯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은 겁니다. 그건 내가 옆에서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면 조슈아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천 연수원의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제가 조슈아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네. 조슈아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졸라가지고 사진을 찍는 걸 허락을 얻었는데 천대협 대법관에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문수적 변호사가 그때는 막 감정 목적물 봉투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아깝게 그거를 못 찍었다. 너무나 아깝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고 그걸 반드시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변호사들은 계속 재근했는데 결국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예. 네.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내가 직접 그 대법관 앞에서 가 가지고 사진을 찍게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고요. 내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문수정 변호사랑.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옆에 계신 분이 봉인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뜯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진을 못 찍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그 변호사님, 특히 이제 봉인하는 걸 바로 옆에서 확인하신 변호사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아주 주요 쟁점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겠지만 저희들의 기억으로나 그리고 그때 이제 대법관의 발언으로나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제 봉인을 했다. 이것이 확인되고 오히려 더 정확한 변호사들이 눈으로 봤다. 내가 봉인이 된 걸 눈으로 봤다라는 것 증언도 한번 확보를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조슈아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정 목적으로 채택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그렇게 봉인해서 보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인된 그 상태인데 이번에 이동한 변호사가 대법원을 가서 들은 거는 봉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당일날은 봉인을 했다. 열람을 할 때 봉투는 봉인이 안 돼 있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그걸 조금 더 추가 설명할게요. 이동환 변호사가 바로 밑에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밑에서 일을 하는 특별이부의 사무관 홍동연과 다투고 난 다음에 홍동연 사무관은 감정증거물을 봉인하지 않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연하게 대답했다. 봉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보여줄 때는. 근데 내가 들은 본인이 앉은 거는 상태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달랑 들고 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 이동환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법원이 봉인하지 않은 채 마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배춘입 투표지의 점거물 투표지도 6월 28일 때 나온 것이 맞는지 동일성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내가 들은 거는 분명히 그 봉인을 했다고 자기네들이 내 옆에서 그냥 직접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제이큐이님이 방송을 보신 모양이네요. 홍동연이 덜렁덜렁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덜렁덜렁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덜렁덜렁 들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이 여러 명이 이렇게 지금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6월 28일 인천연수원 현장에서는 봉인된 것을 확인한 사람이 많았는데 막상 이동환 변호사가 열람 신청과 등사 신청을 해서 받으러 갔을 때는 홍동영 사무관이 그냥 들고 왔다는 거예요. 덜렁덜렁. 그리고 물었더만은 감정 점검을 봉인하지 않냐는 물었는데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이거 참 조슈아님 말, 그래서 이제 네. 의심을 하게 되는데 한번 네. 그다음 계속 말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촬영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겁니다. 이거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해상도가 낮은 걸 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한 건 이제 이 자세한, 좀더 상세한 사진을 봤을 때 이상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기, 아,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 이거 아주 중요한데, 하단에 부분, 있는 부분, 이 녹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요. 인쇄 전문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이 연두색이 얼룩덜룩했습니다. 분명히 얼룩덜룩했다. 네. 이 부분 이제 전문가님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날 이 부분이, 어땠었는지, 네. 이 부분이 종이가 내가 구겨진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씹힌 거예요. 그 기계에서 물려 들어가면서 씹힌 자국이 당연히 그게 여기 씹힌 자국 쭉 있어가면서 인쇄가 딱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다 보면 여러 장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 메꿔 예뻐졌겠지만 이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 뭐야 그 저기 우른 부분 그 부분 비례대표 이것도 각도도 이게 안 맞아요. 각도도 이게 아니에요. 종이 그리고 종이가 찢어진 상태로 분명히 찢어진 상태로 해서 이게 인쇄가 시켰는데 이게 이런 상태 이거는 포토샵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국민들한테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인쇄 이거 완전 전문가님, 거짓말이면 거짓 예. 지금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 포토샵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네. 그 당시 인쇄 전문가님이 6월 28일 현장에서 본 배춘입 투표지하고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막다 확실히 달라요. 이건 내가 그 앞에서 직접 보고 직접 보면서 확인한 거한 거라서 알수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인쇄에서 그 종이가 그 저기 가이드 같은 데 있다가 같이 브랑켓에 붙어가지고 인쇄가 찍힌 부분이 현명하게 보였는데 왜 이런 인쇄물이 나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원본이 사기를 아니에요. 친 거네요. 가짜를 네네. 만들어 가지고. 예, 원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원본이 분명히 아니구나. 기억합니다. 내 기억력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거는 아닙니다. 저기, 그래서 지금 그 조서에 나왔던 사진들도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방송을 준비해 가지고 긴급한 사안이라 생각이 돼서 좀 이제 좀 자료가 이제 지금 정리 중인데요. 아,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보이실 텐데요. 이게 검증 조서에 해상도가 낮긴 하지만 검증 조서에 이제 나온 사진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위조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검증 조서 작성 시간이 상당히 이제 일찍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게 네, 얼룩덜룩합니다. 이 저, 부분이. 예, 그분도 그거고 QR코드하고 이거 이 도장하고 겹쳐있어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겹쳐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보고 거기 있는 건 겹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보고 지금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거는 지금 어이가 없네, 진짜. 예. 저기 그 부분은 정밀하게 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저기 녹색으로 나온 부분 이거를 아니, 그거는 지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지금 분명히 위조가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좀 용어를 좀 조심해야 돼 가지고. 조수환님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인쇄 전문가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뭐를 위조했는지, 뭐하고 원본하고 다른지 그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원본하고 위조본을 좀 바로 옆으로 나란하게 지금 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비교가 편하니까 그렇게 지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쇄 전문가님이 바로 현장에서 가장 근접해서 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억에 의하면은 이 완전히 그냥 포토샵을 이용해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원고측에 제공한 거예요. 그 대법관의 바로 수하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밑에 검정조서를 만든 그 법원 사무관이 가져온 게 완전히 원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사실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조재현 대법관이 증거물을 위조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아치도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아치도 이런 짓을 안 한다 이야기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대법원은 증거를 위조 증거를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야. 저기 이게 왼쪽 게 원본입니다. 왼쪽 게 원본이고 예. 오른쪽 게 위조본입니다. 네. 여기 저기 그 녹색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제가 급하게 만든 게 왼쪽 겁니다. 급하게 이제 왼쪽 거를 만들었다가 분명히 얼룩덜룩 했는데 얼룩덜룩 한 것을 제가 이걸 표시를 할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룩덜룩 할까 해서 첫째 날 바로 이제 만든 게 왼쪽 겁니다. 그래서 이 멘트 걸 만들어서 일단은 너무 급하니까 언론에서 이미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막 발표가 나서 왼쪽 걸로 일단은 공개를 했고요. 여기저기 퍼뜨렸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얼른 얼룩덜룩 온 것까지 최대한 똑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걸 원래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왼쪽에 이미 많이 퍼진 상태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이미 많이 퍼졌는데 여러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오히려 돌아다니면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이제 변호사랑 또 얘기해봤는데 너무 똑같게 만들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거를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이제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왼쪽 걸 배포했고 오른쪽의 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만든 건 오른쪽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룩덜룩한 게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종이가 접혀가면서 그 인쇄가 된 게 확실히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포토샵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수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인쇄 전문가가 그게 얼룩덜룩한 게 없더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수원님이 얼룩덜룩한 게 분명히 있었다고 하니까 얼룩덜룩한 것이 반드시 그게 인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물어보신 분도 또 현재 이제 통화하신 인쇄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분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얘기냐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댓글창에서 댓글로 얼룩덜룩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신 분도 또 있었습니다. 인쇄업자 중에서도. 분명히 얼룩덜룩했을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시원님 이게 어저께 그 엊그저께 영등포 재검할 때요. 가운데 부분이 우른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배치니까 똑같은 식으로 울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법관한테 설명을 하니까 대법관들은 이거 종이가 접힌 분이다, 그냥 반 접은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니고 종이가 접힌 거예요. 이렇게 씹힌 거예요. 이렇게 우그러져가지고 그냥 인쇄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을 대법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를 찾으면 이거를 가서 분명히 감정을 해서 해가지고 감정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받아줘 드려지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아주. 저 이게 그 울었다는 말을 조금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게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잠깐만 제가 한번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좀 그 형태가 뭐 좀 요정 요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네. 아래 예, 예, 위로 예. 좀 찌그러져서 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밀려서 네. 우그러졌다. 예, 이렇게 우그러진 우그러진 상태를 지게로 네. 이제 압축을 해서 압축이 되니까 네. 완전히 그게 이제 저기가 된 거죠. 얇게 형성이 생긴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인쇄를 계속 하다 보면 잉크가 그 부분에 좀 메꿔지니까 살짝 손 같은 게 틀어진 선형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 말이 안 되죠. 저기, 그래서 이게, 제가 봤던 것은 분명히 얼룩덜룩 했는데, 인쇄 전문가도 얼룩덜룩 한 걸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인쇄의 특징이 바로 이 얼룩덜룩 한 게 인쇄 특징이라고 했는데, 얼룩덜룩 한 것까지 재현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게 뭐 기술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걸 이제 인쇄의 특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룩덜룩한 건 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배씨. 네,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혀 얼룩덜룩한 거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확대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확대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확대된 건데 확대된 걸 한 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대한 걸 보면은 이게 프린터로 찍은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날 봤던 건 아닙니다. 그날 봤던 건 아니고 프린터로 된 거는 확실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요, 현 상태 눈빼로 봐도 이 QR 망점이 이게 아니었어요. 네. QR 망점이 이게 아닙니다. QR 망점은 거기서 인천에서는요, 내가 정확하게 몇 번을 봤거든요. 예? 그거를 QR 망점은 집중적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QR 망점을 그렇게 봤는데, 이?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프린트로 된 그런 앱슨 프린트로 된 그런 위조본을 만들어서 대법원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건 뭐 말로 잘 표현하기 힘드네요. 황교안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범죄 집단이야. 아주 흉악한 범죄 집단이네. 아주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9월 1일 날 오전 1시에. 야,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대법관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이 원본은 인쇄된 건데 프린트된 걸로 포토샵을 이용해 만들어낸 거냐? 이제 저도 사실 그걸 봤습니다. 이제 이 QR 코드 부분을 자세하게 봤는데 네. 제가 이걸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그냥 제가 기억 속으로 갖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얘기를 뭐 안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게 아니었고 잉크가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쇄 잉크죠. 인쇄 잉크가 넘쳐나가지고 마치 치약을 짜듯이 테두리가 뭉쳐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 삼원색이 다 100%씩 돼 있어가지고 돼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요지는 그 뭐 이 100%를 다 이렇게 네. 그 배당을 해가지고 잉크가 막 차고 넘칠 정도의 그런 종류의 인쇄용 잉크가 차고 넘칠 정도였는데 네. 이건 지금 프린트를 가지고 깔끔하게 위조를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 프린트 된 것처럼 위조를 한 거네요. 네네네.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그야말로 양아치가 아니고 사기꾼들이네요. 대법관이 사기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뭐, 대책이 없네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10센트 용지로 뽑은 게 아닙니다. 10센트 용지로 뽑은 게 아니고 한 12센트 용지, 똑같은 규격이지만 폭이 한 12센트 되는 걸로 뽑았습니다. 이걸 위조해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10센트 정확하게. 이게 왼쪽에 하단에 밑에 보시면은 그 비례대표 네. 국회의원 선거투표 민생당 이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이 테두리가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착 붙어 있습니다. 앱슨 프린터는 수백 날을 인쇄를 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앱슨 프린터에서 안 나오는 것처럼 2mm를 비워놓고 아마 위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날 그 본 사람들의 증언이 왼쪽 아래쪽에 2mm에 인쇄가 안 된 그 여백이 없는 것 같고 탁 붙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와버리니까 그 부분 이렇게 했다. 근데 만약에 얘긴데요. 뭐 물론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만약에 제가 침묵을 했고 아무 말 안 했으면 아마 여기 왼쪽 아래쪽에 앱슨 프린터에서 절대 인쇄가 안 되는 2mm 공간을 남겨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앱슨 프린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앱슨 프린터에서 나올 수 있게끔 꼼수를 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불가능한 게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더 넓은 걸로 그대로 쫙 뽑은 다음에 옆부분을 가위로 딱 잘라내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시아님 말씀은 원래 공격투표 용지가 가로가 이제 10cm인데 14cm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2cm를 양쪽에 1cm씩 잘라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확인이 아니고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앱슨 프린터로 이 선관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투표 용지를 앱슨 프린터로 앱슨 프린터 정확하게 TMC3400 모델로 뽑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 이럴 거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선관위가 이걸 왜 위조했나요? 위조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가 했는지 대법원이 했는지 아니면 선관위가 한 걸 대법원이 눈감아 줬는지 협조를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지만 대법원이 분명히 관여가 돼 있다는 거고요. 이걸 본인이 했다고 했으니까 관여가 됐다는 거고 이거를 한 분명히 이걸 위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조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인쇄로 나왔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인쇄로 나왔다는 걸 감추고 싶다면 이것은 앱슨 프린터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앱슨 프린터로 뽑아야 되는데 앱슨 프린터로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걸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썼나 본데요. 이 부분은 아주 비상하게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근데 저도 이건 충분히 예상한 바입니다. 이거 옆에 찰싹 붙은 거 만들기 쉽습니다. 물론 정격 그 용지인 10cm, 폭이 10cm인 100mm인 용지로 이렇게는 절대 못 뽑습니다. 절대 못 뽑는데 폭이 약간 넓은 걸로 뽑은 다음에 옆에를 좀 깔끔하게 잘라내면 알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한 일이고 제가 칭찬은 했지만 조금만 머리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기 비례대표 그쪽이 완전히 바짝 왼쪽으로 붙는 것은 절대로 그게 앱슨에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2mm를 더 확보한 다음에 1cm 정도 약 1cm 정도로 양쪽에 더 늘려서 한 다음에 뽑은 다음에 잘라내면 정확한 규격으로 잘라냈습니다. 인쇄 전문가님 좀 말씀을 한번 옆에 그 위조본 이번에 대법원에 이제 홍동연 사무관이 제공한 그런 위조본 바로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홍동영 사무관이 한 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앱슨 프린터. 네, 앱슨 프린터에서 이게 만드는 건 맞고요. 내가 거기서 본 거는 이게 이런 인쇄물이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
비례대표 그 민생당 그쪽에 그 파란색 색상 그 녹색 부분도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종이가 찢어진 부분이 분명히 보였고요. 그 인쇄가 우그러진 부분도 분명히 해서 인쇄가 돼서 메워진 부분이 분명히 봤어요. 저는 나는 인쇄만 해온 사람이라 눈이 항상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가혁명당이라서 국자가 약간이나 조금만 깨지면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인쇄하는 사람이에요. 인쇄하는 사람 눈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눈은 나쁘지만 거기를 찾그 부분을 찾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거는 그런 기억이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인쇄가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망점이 깨지면 다시 이거를 망점이 깨져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판을 떼서 다시 이제 출력실에다 기획실에다가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이런 것이 깨지거나 뭐저 약간이 찍어진 거나 이런 거를 찾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인쇄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본에는 기본적으로 앱슨 프린트는 또 인쇄 특징인 이 우른 거, 네, 그 예, 그걸 그런 거 나올 표현할 수 수가 없으니까 없죠. 이거는 예, 표현할 수가 없죠. 절대 나올 수 없죠. 없는 거네요. 네. 그 조슈아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조를 앱슨 프린트로 위조를 한 것은 원래의 감정 목적물로 포함된 것은 인쇄된 사전 투표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감추기고 싶기 때문에 앱슨 프린트로 출력된 글을 만들어낸 거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되었다. 불법으로 인쇄가 사전투표는 인쇄가 되면 안 되는데 인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됐다는 감추기에요. 겁니다. 다른 리스크는 감소하더라도 이 투표지는 감정을 했더니 우리가 정밀 감정을 했더니 이 투표지는 인쇄가 되었다라는 그 결과는 자기들이 절대 그건 피해야 되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감수하고 예를 들면 봉인이 뜯어져 있다. 그럼 이건 정말 대법원이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잘못을 한 것이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얼버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처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투표지를 가짜로 이제 바꿔쳐 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쇄라고 나와서 선관위는 물론이고 함께 편을 들어준 대법원도 다 작살이 날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위조해서 바꿔치기 해서 집어넣는 게더 위험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다 지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인천 연수원에서 결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전투표지가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된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거든요. 이제 감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건을 보면은 되게 전문가들이 망점 분석 같은 걸 하면 금세, 아, 이것은 인쇄되었습니다. 인쇄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 투표지입니다. 그것은 위조 투표지입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기 때문에 그걸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가지고 대법원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는 것을 대법원이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런 분명한 것은 조재현과 홍동영 사무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법관이 피고 측을 대신해 가지고 위조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법원사에서 나는 그런 것은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법관이 피고 측을 대신해 가지고 위조된 증거물을 만들어서 원고 측에게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형법에 보면은 위변조된 증거물을 사용한 자는 위변조를 행한 자하고 동급에서 처벌을 받거든요. 그 조재현이란 대법관 자신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양아치도 할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배춧잎 투표지를 만든 그 자체를 뛰어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위조 증거물을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 가지고.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법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아치도 아니고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사기를 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퍼가지고 많이 사람들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은폐하는 걸 보니까 100%, 1000%, 1만% 그냥 부정을 한 거죠. 이걸 제가 지금 급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해야 될 거를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의견을 주시면 바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인단에서 할지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에 증거물을 보관한 관련자를 빨리 검찰에 고소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즉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당일 법원이 삭제한 사진 및 그 사진기죠. 사진기에 그 SD카드입니다. SD 메모리. 그리고 USB 네. 메모리를 압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도 있을 거고요. 그 메모리를 그 메모리에 두는 게 아니라 PC로 옮기든지 PC도 포함됩니다. PC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그 USB로 옮겼을 겁니다. PC, USB, 메모리 다 압수해야 됩니다. 다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살려내고 복구를 해서 배춧잎 투표지 원본하고 이미지를 비교해서 확인해가지고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히 다르게 나온 걸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저 모르겠어요. 감옥에 쳐놓든지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를 만약에 위조를 해놓고 진보는 혹시라도 다음에 이걸 뭐 나중에 이용해라고 하려고 감춰놨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감춰놨으면 그것도 찾아내서 빨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혹시 틀린 내용이나 너무 제가 과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조금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재 전문가님. 네. 이번 사건을 보시고 오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두서 없으시더라도 느낀 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거 난 말이 안 나와서 내가 본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봉인 상태를 내가 봉인한 거를 사진을 찍혀서 봉인한 거를 그 사람들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를 이런 봉인이 안 된 상태로 이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대법원들도 대법관님들도 이런 거 진짜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느 특정한 저기를 권력 기관을 도와주려고 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모르겠네요. 진짜 답답하고 내가 본 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슈아 씨, 그러면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뭐가 확실히 다른지 한 번 더 정리정돈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걸 확인을 했을 때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녹색 부분입니다. 이 녹색 부분이 이쪽이 이제 얼룩덜룩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이 그 검증 조서에 이 사진을 집어넣을 단계부터 이걸 좀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고 엉망진창으로 조악하게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할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끔 이미 다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검증조서의 작성 시작 날짜는 당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시작 날짜라고만 돼 있지 이 검증조서의 작성 완료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이 검증조서에 완료 날짜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완료 날짜가 만약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완료를 했다고 하면 이 사진은 선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룩덜룩한 게 깔끔하게 안 보이는 사진. 그런데 이것도요. 자세히 보시면 얼룩덜룩한 게 있습니다. 윗부분 보세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녹색의 농도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본다면 모르겠는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물이 다르고요. 실물이 다르고 지금
화질이 아주 열악하지만 저는 이건 원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증조서에 있는 사진만큼은 일단 원본이다. 위조해서 위조한 사진을 얼른 찍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이 전문가 분 한번 보시죠. 여기 네. 위쪽에 그 녹색 부분, 제일 위쪽 네. 부분 아주 연하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가면은 진하잖아요. 네.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얼룩덜룩하기도 한데 아주 연한 부분은 아주 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장만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한 장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장 나왔어요. 여러 장 나왔는데 그 부분에 한 일부가 지금 하나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처음에 나왔을 거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게 울어가지고 뭐 그 이 투표지가 아무리 QR코드가 저기 있어도 그거를 버렸을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에 초장에 나온 거는. 근데 이런 거는 계속 찍다가 지금 나온 거 나온 거라 그 중에 한 개가 나온 거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 첫 장에서 나왔던 거는 진짜 엉망이어서 엉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대법관이 이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사기치는 거지? 저기 전문가님 그 접혀 있었다는 네.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기 그 보면은 비례대표 그 위쪽에 있잖아요. 네. 비례대표 그 선도 그렇고 요 그 지금 그 저기 녹색으로 이 바탕 있잖아요, 바탕. 네네. 네, 그 바탕도 다 이게 우그러 있어요. 다 우그러져 있어갖고 인쇄해서 메꿔진 거지. 그냥 그 저게 반듯하게 그냥 인쇄가 거예요. 찍힌 게 아니라니까요. 우러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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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원본은 우러 있었는데 네, 왜 네, 이렇게 네. 포토샵을 가지고 한 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깨끗하냐 이야기죠. 네, 네. 그거는 프린트로 구현하기가 힘드니까. 구현할 수가 없죠, 프린터에서. 예, 구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구현합니까, 그럼? 예. 조슈아 씨 또 계속 그 포인트 지적하신 거를. 네, 그래서. 각도 문제는. 아, 각도 부분은 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신경 써서 했을 겁니다. 네. 예, 약간, 그리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진 게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기울어진 거는 그것도 내가 봤거든요. 뭐지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 정도는 네. 이제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거나 얼룩덜룩한 것까지 표현을 해버렸다면 앱선 프린터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포토샵으로 만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인쇄나 이렇게 인쇄집에 가서 인쇄기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 인쇄기에서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쇄기에 찍어서 프린터를 했을까요? 조슈아 씨.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 인쇄를 일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 쪽을 추가로 인쇄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아예 한 방에 만들어서 한 방에 출력한 것으로 아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지. 이게 내가 인쇄해서 다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잉크가 엄청 진할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포토샵으로 다 네. 만들어 놓고 한 네, 방에 네, 뽑은 네. 겁니다. 두 번 뽑은 네.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추정입니다만 그러니까, 거의 네, 그런 확률은 높습니다. 포토샵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프린터를 네, 네 잉크로 프린트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린트물이라는 것은 망점 같은 걸 보면 이게 프린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슈아 씨 그런 거죠? 네. 프린트로 보여졌으면 하는 강한, 이제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예.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프린트가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범죄를 행한 그런 대법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만큼 두려운 거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무모한 짓을 했거든요. 거의 범죄자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데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법관이 공모를 한 거니까. 대법관이 공모를 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이게 조시아님하고 이 박사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인쇄나 프린트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쇄에서 만약에 종이가 달라붙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이거를 사람이 포토샵이나 얼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다 사진 찍어서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형태로 다 만드는 거지. 어떻게 이게 인쇄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프린터에서 어떻게 이게 나왔을 것인가가 나는 의문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 이것도 네. 참 상당히 의문입니다. 증거물 목록에 흑백 그 프린터가 웬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지금 확인을 해 보건데 감정. 이미 위조를 만들어 놓고 네. 예, 이미 위조를 만들어 놓고요. 가능성 있네요. 이 위조가 위조의 그 잘못되어진 특징이 보이지 않을 사진으로 두 장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두 장. 이두장다 지금 원본이거든요. 조서에 있던 두 장입니다. 이두 장이 이 위조된 만들어낸 가짜 투표지의 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기 위한 의도로 컬러는 아주 작게 흐리게 그리고 흑백은 이 녹색의 음영이 안 보이게끔 음영을 조절해서 지금 흑백을 뽑았다. 그러니까 이걸 이 조서를 만들 때 조서에 첨부된 이두 개의 사진이 이 가짜 위조된 배추잎 투표지, 위조된 배추잎 투표지에 이 중요한 특징들이 잘안 보이도록 신경 써, 조서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조를 할 마음은 상당히 빨리 준비를 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열람동사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딱 열람동사를 신청을 우리가 했을 그뒤 당시부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예. QR코드를 보면 QR코드하고 이 도장을 보면 도장은 빨간 도장은 잘 모르겠고 이 QR코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이 QR코드가 아니었어요. 농도, 잉크 농도 그 망점이 이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제가 네.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선관위가 살아나려면 얼른 이거 어거지로 엑소 프린터로 위조해서 빨리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증거물 바꿔치기 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니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진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니들 그렇게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니까 놀리듯이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대법원, 우리나라에 사법기관 최고기관인 대법원 안에 있는 그 증거물들이 눈 뜨고 지금 봉인 떼어버리고 봉인을 애초에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인을 애초에 안 해도 문제인 거죠. 봉인을 하고 난 다음에 떼어냈고 봉인을 없애버린 것도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둘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둘다 똑같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봉인은 뭐 개나 줘버리고요. 바꿔쳐놓은 겁니다, 지금. 영등포 을에서 봉인이 엉망이었다는 지금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영등포 을에 봉인이 엉망이 된걸 결국 뜯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용지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용지에서는 분량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전의 양상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봉인이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보충 설명을 하면요. 그 부분에서 조시하는 생각이 맞는 게 맞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는 게그 저기 그 관내 사전에서 이발이 나온 부분을 칼로 자른 부분이 나온 거는 분명히 봉인을 저기 해제한 거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그게 그렇게 잘렸다는 거는 그거를 이발이 나온 것을 칼로 잘라낸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봉인을 해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냐, 조시아님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봤던 어쨌든 뭐, 것들도 접착제로 두 개가 붙은 걸 억지로 떼낸 흔적들이 막 네네네, 보이거든요. 예. 다 보이죠. 그 실제 투표 현장에서 그걸 과연, 네.
네. 그 투표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그게 네. 붙어 있다고 투표 관리, 그 관리관이나 아니면은 거기 그 사무원이나 아니면 그 선관위 직원이 그걸 억지로 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그리고 그게 다 분류기에서 통해서 다 나온 건데, 어떻게 그게 다시 붙어가지고, 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게, 이 아무리 위에 분류기에 들어가다가 딱 걸리면, 거기서 찢어지지도 않더만요, 더 이상은. 본드 있는 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조슈아 씨.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뭐, 주변에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모은 다음에, 그거 작업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방송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네. 네. 배춧잎 투표지를 당일날 사진을 찍고자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심각성을 확실히 느끼고 변호사들이 뭐 세 분 이상 가서 이건 분명히 찍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찍어라라고 했는데 이미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뜯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봉인을 했다는 의미죠. 네, 봉인을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해도 문제고요. 어쨌든 봉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호사 분께서 겨우겨우 지금 두 달 가까이 돼가고 있죠. 열람당사 신청을 요청을 해서 배춧잎 투표지를 확인하러 갔을 때 봉투를 봤을 때는 봉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앞면에도 뒷면에도 절대 봉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뚜껑 열면 열리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당일날 봉인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거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안전성을 절대 이제 보장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원본이라고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얼룩덜룩 전혀 얼룩덜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대를 했을 때 QR코드 모습을 봤을 때도 그날 봤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QR코드에 잉크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테두리는 떡이질 정도로 잉크가 좀 두껍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망점이 있었다. 파란색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띄엄띄엄 있는 파란색 망점이 연하게 있었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 아닙니다. 절대 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이 이제 있잖아요. 이거는 잉크젯으로 뽑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잉크젯으로 뽑은 겁니다. 동시에 이건 잉크젯으로 뽑았다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잉크젯으로 뽑았으면서 동시에 이거는 당일날 봤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잉크젯으로 뽑았다라는 말만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 배춧잎 투표지는 그러면 원래 잉크젯으로 실수로 오류로 뽑힌 게 맞을 수 있겠네 라고 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배춧잎 투표지는 지금 선관위가 이 엉성한 봉인지에 대충 봉인 그 봉투에다가 대충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뭐 마치 이제 준비가 됐어 이제 얼마든지 복사해 라고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공개를 한 이 배춧잎 투표지는 가짜입니다. 앱손 프린트로 뽑은 거면서 원래의 봤던 우리 인쇄된 배춧잎 투표자와는 완전히 다른 가짜고 앱손 프린터로 가짜를 만들어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제가 본 거 확실하고요. 인쇄 전문가가 본 게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한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걸 그러면 어떻게 이걸 증명해낼 것이냐. 빨리 지금 즉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카메라 장비 저장장 장비 이거 만약에 대법원에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버까지 압수해서 서버를 다시 포렌식 해가지고 이 이미지 복구를 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증거를 찾으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이걸 찾아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것을 위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증거물 기록 보관소에 누가 출입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출입한 흔적을 CCTV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증거물 보관한 사람을 취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 이 증거물을 제대로 봉인한 것이 맞느냐? 취조해 보십시오.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자기들도 위조한 것을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걸 책임 소재를 물어가지고 이 왜 이
이 대낮에 어떻게 이걸 대놓고 대법원에서 이걸 바꿔치기 했는지를 분명히 이걸 물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관련자 다 처벌해야 되고요. 이걸 가담한 사람 선관위 그리고 대법원에 이걸 동조한 사람들 지원한 사람들 전체 다 파악해가지고 엄정하게 이걸 물어서 오히려 이 대법원에 위신을 세우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대법원에서 위조를 가담한 사람 직접 위조를 같이 한 사람 이거 위조를 바꿔치기 하는데 용인해준 사람 몰래 바꿔준 사람 다 찾아내가지고 다 이게 다 우리나라 법형에서 가장 최고의 구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해야 될 조치를 이런 취해야 될 조치를 이건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관련자들 협조한 자들 다 찾아내서 제대로 된 이 처벌을 해주도록 이건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부정선거 별도로 이걸 정말 별도의 사건으로 강하게 이걸 고소고발을 진행해주고 검찰에 빨리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방송을 준비해서 내보내도록 하고 인쇄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조시아님 말씀한 거 똑같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거 참 의문이고 정말 진짜 정말요. 어떤 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바라는 것도 없고요. 단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가짜 국회의원들을 속출해내는 그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천년 수월의 그런 감정 목적물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치들을 다 아마 다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것이 배추잎 투표지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앱선 프린트로 위조된 그런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한테 그 배추잎 투표지 이미지를 제공한 사람이 홍동원 씨입니다. 대법원의 사무관으로 계시고 그분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밑에서 일을 하는 분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월과 관련해서 대법원 감정조서를 초고를 쓴 사람이 홍종원 씨입니다. 홍동원 씨인지 홍종원 씨인지 조슈아님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시죠. 홍동원입니까? 아, 예, 아, 예,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와 별도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범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 극히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심 대법관과 대법관의 사무관이 관련되었을 법한 그러니까 위조 증거를 만들어서 원고 측에 제공한 겁니다. 어디서? 대법원에서. 누가? 그러니까 조슈아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정조서에서 왜곡 축소를 할 때부터 이미 다 기억을 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홍동년입니다. 홍동년. 홍동년 사무관. 홍동년 사무관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칩니다. 예, 이 아무리 위사람한테 충성을 바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게 다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든 위조된 그런 배추잎 투표지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이 건은 그냥 보통 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별도로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방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어떻든 막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